가해자가 사랑이다. 가해자를 인정하는 게 너무 두렵죠. 내가 남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다는 거 인정하는 게 너무 힘들지. 그리고 또 상대의 가해자를 인정하는 것도 힘들고, 상대가 나를 가해, 엄마 아빠가 나를 막 들들고 까요 이럴 때 사실은 그분들이 그게 가해자라는 걸 인정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거든요. 나는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래. 그렇지만 괴롭히고 있잖아. 애가 괴로우면 가해자인데. 사실은 가해자는 사랑에서 나오거든요. 너무 사랑하니까 공부하라고 그러고, 너무 사랑하니까 왜 나 사랑 안 좋아하고 미워하거든. 그래서 가해자 인정하기가 더 힘든 거야. 근데 원래 가해자는 사랑이에요. 그냥 인정하면 돼. 미움과 사랑은 하나라 가해자의 미움도 사랑인 거죠. 그래서 그 가해자, 인정 못하는 가해자 인정하라고 한번 그려봤어요. 여기서 확 찔렀는데 피와 함께 그냥 사랑이 그냥 뜨거운 사랑이 쫙 빵래 밑에는 아프고 칼로. 그래서 자기 안에 가해자가 사랑인 줄 모르고 그거를 미워만 하고 아픔이라고만 여기는 애고가 있다면, 이 그림을 통해 가해자가 사랑인 줄 마음으로 자각이 오고 인식해서 가해자를 잘 쓰길 바라는 축복의 그림이에요. 엄청난 아픔을 인정함과 동시에 축복 주는 그림입니다. 가해자가 사랑입니다.